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인칭대명사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 나오는 이 주격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늙은이가로 끝납니다. 늙은이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I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위는 우, 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으로 끝납니다. 으, 그러니까 나, 으, 우리, 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는요, 목적격이죠. 목적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뭇뭇, 을 또는 뭇뭇에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또는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유대명사 많이는 나의 것 이렇게 나의 것 아울스는 우리의 것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어쩐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칭대명사 기본적인 뜻은 알고 구문독해를 시작해야 되겠죠. 이건 당. 자, 인칭대명사를 했다면 이제 직독직해를 여러분 한번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독직해는 여러분 영어순과 한글, 즉 영어순과 한글어순을 이렇게 같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 끊어읽는 방법은 여러분 딱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동사는 앞뒤에서 끊어읽는다. 어쩐다고? 동사는 앞뒤에서 끊어읽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게 주어잖아요. 그녀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자, 밑에 거 예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들은 좋아한다, 그녀를. 그녀는 사랑한다, 너의 것을. 나의 누이는 안다, 너의 영겁으로라도 동생을. 그녀는 준다, 그녀의 것을. to me, 나에게. 그는 사랑한다, 나의 것을. 그들은 안다, 그녀의 동생을. 이렇게 직독직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는 this는 이것인데, 이 this는 여러분 사람도 받고 사물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 이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this의 복수가 this입니다. 이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사람 또는 사물을 받습니다. that도 마찬가지로 저것, 저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이것의 복수가 those입니다. 저것들, 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시대명사는 어쩐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될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인칭대명사죠. 아까 해, 아까 이전, 아까 앞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1개가 있는데, 여러분 11개까지 나는 외우기가 벅차다. 그러면 이렇게 5개씩 또는 4개씩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끊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비동사의 기본 해석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am, is, are, 현재와, 그 다음에 was, were,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다섯 가지.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 앞에서 끊어 읽는다.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자,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오는데, 형용사가 나왔을 땐 여러분, 다로 끝납니다. 형용사가 나왔으면 다로 끝난다. 자,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이다라고 끝납니다. 명사가 나오면 어쩐다? 이다라고 끝나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비동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동사 앞에서 끊어.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덩어리로 해석을 한다. 자, 비동사는 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리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녀는 가수이다. 됐습니까? 자, 밑에 나오는 예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앞에 이렇게 끊어놨죠, 여러분 다. 비동사 앞이잖아. 이 비동사 앞이잖아. 끊어놨어요.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온 건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자, 그녀는 예쁘다.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죠.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3번 갑시다. 자, 그는 어리다. 형용사가 나왔죠. 자, 명사가 나왔죠. 이렇게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다. 자, theirs, 그들의 것. 그들의 것은 형용사 나왔네요. 좋다. 자, 그들의 책은 좋다. 자, 7번 갑시다.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끊어놨습니다. 엄청나게 친절하죠?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요. 자, 해석합시다. 이것은 너의 책이다. 자, 북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낫은 아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9번 갑니다. 그것은 그의 선생님이다. 근데 his teacher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도우즈. 그것들, 그 사람들. 그런데 뒤에가 ours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비동사 정리해 볼게요. 자, 비동사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가 있다?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는 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명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 페이지가 이제 6페이지거든요. 6페이지는 복습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해 보시도록 하고요. 모르겠으면 질문이나 또는 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 봐보면 여러분,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유도부사가 나옵니다. 유도부사는 여러분, there is there라를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뭣뭣이 있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 대어는 원래 뜻이 여러분, 거기야, 거기. 원래 뜻이 뭐다고? 거기야, 거기. 근데 뒤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면 거기란 뜻이 사라져. 해석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대어하고 약간 비스꾸름하게 생긴 게 바로 여러분, 디스의 복수, 디즈입니다, 디즈. 디즈는 뭐요? 이것들, 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하고 이렇게 there is there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번 더. there는 원래 뜻이 거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there is there라는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자, 예문 봅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n the park 공원에. 자, there is 있다. 책이 책상 위에. 자, on the desk는 전치사로서 여러분, 어디 어디 위에 이런 뜻이죠. 자, 되어라. 있다. 많은 차들이. on the road. 길 위에. 자, 되어라. 있다. 많은 사람들이 at the door. 문에.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these와 그 다음에 there are. 헷갈리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비동사의 해석 2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해석 2. 여러분이 아까 배웠었죠?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다로 끝나고 명사가 나오면 이단데, 여러분. 자, 비동사.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죠. 이렇게 am, is, are. 이게 현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다. 그 다음에 was, were는 여러분 과거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이렇게 A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다음에 N이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 그럼 비동사 뒤에 뭐가 형용사가 나오면 다로 끝난다라고 해석을 했고 명사가 나오면 이다라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비동사 뒤에 이번에는 뭐가 오냐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나 장소 단어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가 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비동사 뒤에 전치사나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쩐다고?
있다. 자,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쭉 적어놨죠. in, at, on, with. 모르면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장소부사는 딱 두 개 있습니다. here, 여기에, 그 다음에 there는 거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게 바로 뭐다? 바로 there is와 구별을 해야만 한다. there는 거기에. 근데 there is는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거 뭐가 나왔다?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어쩐다?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아하, 비동사 뒤에 형사, 명사 있으면 한 덩어리였는데,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렇게 끊는다더라. 그래서 그는 있다, 나와. 자, 되어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장소부사죠? 그래서 그는 있다, 거기에. 자, 4-1로 와가지고, 4-1로 와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있다 방 안에, 탐은 있다 문에, 그 책은 있다 테이블 아래에, 많은 물이 있다 컵에. 자, 데어리스가 나왔네요. 여러분 데어리스 해서 뭐요? 있다, 많은 물이 테이블 위에. 자,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으로 뭐요? 인칭 대명사와 이렇게 지시 대명사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인칭 대명사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다 그러신 분은 여러분 부록을 요청하시면 여러분 부록은 좀 더 쉽게 좀 더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부록 버전을 받아보셔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re is, there라, 뭐뭐이 있다라고 유도부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나 이렇게 장소부사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형용사가 나오면 다로 해석하고, 명사가 나오면 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몇 번이고 반복을 해가지고 확실히 자기 것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